이데일리 TV입니다. 호전 시럽, 솔루스 첨단 소재 LS, 한국가스공사,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세 시럽, 인성정보, 롯데칠성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제이시스 메디칼, 한국가스공사, SKI 테크놀로지,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강원랜드, 신성통상, 코오롱 인더스트리 호전 시럽까지 올렸고요. 매일경제TV는 ISC, 제노코, 대호특수강, 그리고 NKMX, 호성, 한전기술, 에코프로, 중인터넷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아시아, CNC 인터내셔널, 비아트론, 비나텍, 신성통상, 그리고 삼성전기, LS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세 시럽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한세 시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적이 기대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얼마 전 8월 19일이구나 2분기, 2, 4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은 4,113억,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이제 3,980억이었는데 한 200억 정도 더 좋았죠.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한 309억 정도. 이게 작년 2, 4분기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예. 작년 대비 무려 1,825% 정도 좋아졌죠. 시장 예상치도 한 190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야,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한 60%, 62% 이상 좋은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긴 한데 예상치보다도 더 62% 이상 뛰어넘은 거 보면은 그만큼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을 대표하는 의류 업체들의 다 OEM,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이 좋고요.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쌓아왔던 원자재, 보통 원자재는 한 1년치 아니면 6개월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걸로 이제 분할해서 잘 조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조금 회사가 좀 안 좋긴 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벌써 이미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긴 했는데 특히나 그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셧다운이 됐죠. 그리고 IT에도 이제 공장이 있는데 IT 지진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면서 3분기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에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가 5월 17일 날 고점을 찍고 8월 17일까지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조정을 했는데 주가 바닥 치고 잘 가고 있죠. 한 진단을 한 뭐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좋네요. 한 24,000원 정도 조금 더 조정을 하면 좋고요. 매수 가격은 목표 가격은 지난 5월 17일 고점이었던 28,000원 그리고 목표 돌파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50% 정도만 비중을 줄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주로서 한세시럽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기관의 수급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9월 들어서도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장에서는 외국계에서까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일단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도 실적이 참 좋죠.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계속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MLCC 적층 기판을 만드는 회사,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서버용,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 서버 컴퓨터 많이 다루시는데 삼성전자나 IT 기업들이 만드는 서버용 PLCC, MLCC를 만드는 그런 적층 기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뭔가 더 공장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공장을 증설해서 공장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 기판 그리고 서버 기판 MLCC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잘 올라왔죠.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오늘 좀 마이너스 한 1%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해준다면 18만 원 정도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월 26일 날 고점이었던 2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CPI는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장중에 낙폭이 좀 깊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1%대 약세를 1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눌림목 나왔을 때 18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22만 원으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계속하고 있죠.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 기대줍니다. 이틀 전이죠. 13일 날 증권사 리포터의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에 또 법인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실적이 5월 달부터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 6월 달께 실적이 2, 4분기 실적이 추가가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만드는 거 보면은 동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동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 한 214억 정도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죠. 특히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이 공장에서 5월 달부터 가동한 게 추가가 되면서 이전까지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추가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자산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죠. 앞으로 2분기 이외에도 3분기 때는 이제 3개월 치가 그러니까 98, 9, 10월 달치가 7, 8, 9죠. 예. 7, 8, 9월 달 3개월 치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특히 이를 위해서 IMG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말레이시아의 법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3분기 매출을 예상을 해보는 거 보니까 한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존에 2, 4분기 때 나왔던 영업이익이 아까 보니까 한 214억이니까 한 60% 정도 이상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제 3공장하고 4공장도 지금 준공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3, 4공장이 가동을 하면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회사는요.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4천 원 정도 좀 조정해 준다면 8만 원 정도는 매수 가격 좋아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정도. 이미 그 신고가를 상장일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목표 가격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잡으시고 10만 원 도달하면은 비중 50% 조정하셔서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코 13일 또 7%대 강세로 그 이후 3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강세 흐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지금 나왔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까지도 유입이 되고 어제장에서는 양매수까지 붙었던 그런 수급적 측면도 포착이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현재 강보합권이네요. 상승폭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됐고 8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대표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는 이제 농업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TYM 동양물산이죠. 예,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바로 이제 트랙터나 농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농기계만 사 포트폴리오에 농기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필립 모리스의 필터 담배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문이나 그리고 외국 서적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필터 쪽에서는 필립 모리스의 필터 담배에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약간의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당연히 농산물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특히 북미 지역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농업 관련된 기계 그리고 자동화 농기계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중에 하나죠. 북미 지역에서는 소량화된 그런 농기계가 미국 수출량으로 잘 가고 있고 거기다가 배드보이 지향 OEM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부터는 독일의 도이치향 디젤 엔진을 수출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TYM은 특히 이제 EPS, ROE가 눈에 띕니다. EPS는 작년에 29원이었는데 올해 6월 달까지 무려 260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요. ROE도 작년 2.29%였는데 금년 6월 달까지 24.9%로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오늘도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2,300원 정도 매수 가격 좋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에다 8월 11일에 2,8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00원 제시해 드리는데 목표 가격은 도달하면 예, 중장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 50% 줄이고 중장기로 갖고 가시면 되고요. 현재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으니까 매수 포인트 잘 잡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답보 상태였던 그런 주가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는 레벨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약보합권이고 2,310원인데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셨네요. 자, 오늘장에서 약보합권 2,310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는 2,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매수가는 2,300원, 10원만 더 저렴하게 내려와주면 참 좋겠네요. 예. 자, 이렇게 또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려봤습니다. TRM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